여러분, 그동안 1년 반 가까이 이 팬데믹의 모진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험한 삶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타는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갑작스러운 변화가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났죠. 그리고 우리가 코비드 하는데요. 여러 가지 다른 유의 질병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특히 각종 정신 심적 장애가 유발되었습니다. 불안증, 공포증, 공황장애증, 우울증 같은 것이 생기거나 심화되는 사례가 부쩍 늘어났죠.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이 갑작스러운 락다운으로 아동들이나 청년들의 정신 심적 장애가 두드러지게 나타났어요. 특히 티네이저들이 자살이 초창기에 코로나로 사망하는 것보다 10배 더 많았다고 해요. 노인층은 어떻습니까? 인지장애 빈도가 더 뚜렷해지고 치매 환자가 늘어납니다. 코로나 데멘시아, 코로나 치매라는 말이 나와요. 그 외에 각가지 사회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부부간의 갈등, 가정폭력이 늘고 이혼이 부쩍 늘어났어요. 코로나 디보스라는 말이 나옵니다. 약물 중독, 약물 남용, 알코올 중독, 알코올 남용이 더 한층 들어가면서 폭력과 범죄 행위가 난무하게 됐습니다. 작년 5월부터는 인종차별주의, 인종주의, 이 레이시즘의 이슈가 사회 전체를 심하게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을 항거하는 사회운동의 거세져감에 따라서 제때 맞은 듯 각가지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얽히고 설끼니 정치판국에 뒤범벅이 되어서요. 사회 전반을 소용돌이 속에 처박아 놓은 듯합니다. 저마다 다른 그룹들의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들이 옳고 남들은 틀렸다. 이 엘리트 의식입니까? 자기들은 옳고 남들은 틀렸다 하는 거예요. 그 배척하는 소위 캔슬 컬처가 번져가면서 대학가뿐만이 아니라 전 교육 시스템과 기술, 테크놀로지 분야에서 뭐 과학, 예술 분야 부분까지 만연해갑니다. 미국이 레이시스트의 나라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 역사와 전통을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극단적인 사상주의비, 극단적인 사상, 인닥트리네이션이에요. 학교 교육 커리큘럼으로 보조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백신이 급속도로 개발되고 보급되기 시작하면서 락다운이 풀어지니까요. 그동안 억압되었던 사람들이 마치 그 봄불이 터져나오듯 각종 무질서한 위협 행위들을 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총기 사건을 보세요. 총기 사건도 날이 갈수록 끔찍해지기만 하지 않아요? 무법지대처럼 아무나 대고 총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아시안계 미국인들이 오랫동안 여러모로 편견 내지는 차별 대우를 받아왔었습니다. 많은 팬데믹 이후에 정말 어처구니 없이 연합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계 시민들을 혐오하는, 증오하는 범죄, 헤이트 크라임이 부쩍 늘어났죠. 이 보고에 의하면 작년 한 해 팬데믹 후에 아시아계 증오, 혐오 범죄에 관련되는 사건이 3,800건이 넘는다고 해요. 대낮에 길 가는 멀쩡한 사람들 마구 찹니다. 때립니다. 칼로 찌릅니다. 지하철역에서는 아래로 등 밀어서 떨어뜨리기도 하잖아요. 원 세상에. 아니 언제 어디서 당할지 몰라서 두려움에 쌓이는 사람들이 많죠. 한국 교민들 중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살면서 여러 모양으로 비한국계 미국인들에게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뭐 단순한 절도, 강도 사건 외에도 폭행과 폭설들도 받아가면서요. 실제로 혐오 범죄를 당하신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언어 장벽이라든가 여러 문화적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마 대부분의 한국분들 일세분입니다만 어느 정도 경험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 자신도요. 노골적으로 심한 건 아니지만 은근한 편견이나 차별 같은 것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40여 년 같아요. 켄터키 주에 어느 조그만 도시에서 메디컬 컨퍼런스가 열려서 참석했습니다. 하루는 뭐 좀 살려고요. 호텔 근처 조그만 편의점에 찾아들어갔어요. 세븐일레븐 같은데. 거기 주인이 머리가 하얀 백인 여자분이었는데 할머니였겠죠. 뭐 그 당시에는요. 여자분들이 머리가 하나면 다 할머니를 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면서 물어요. Where are you from? 어디서 왔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무심코 뭐 델라웨어에서 왔다. 델라웨어 주에서 왔다고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그 머리 하얀 할머니 같은 백인 아줌마가 말하는 거예요. Delaware? 아주 이상하다는 듯이 그러더라고요. 저를 그러니까 난데없이 이 총구석에 중국 사람이 나타났구나 이 생각하고 확인하려고 물어본 거예요. 의외의 대답을 들은 겁니다. 이게 델라 어디라고요? 델라웨어? 그런 거죠.
델라웨어는 아시다시피 미국 50개 중에서 두 번째로 작은 주라서 시골 촌구석 사람이라서 델라웨어를 모를 수도 있지 않겠나 싶었어요. 지금 같으면요 델라웨어 주를 모르는 사람이 뭐 별로 있을까 싶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 본거가 있는 주 아닙니까? 그 당시는 모를 만도 했겠죠. 요새같이 말뻥끗 잘못하면 그냥 레이시스트다,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 손가락질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싶어요. 제가 환자 볼 때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왔냐 하고 환자나 환자 동반자가 물어요. 대부분이 별 생각 없이 궁금해서 묻는 거죠. 한국에서 왔다 하고 대부분 말해주지만은 가끔 가서 죄송합니다만 이 환자가 좀 빈정되는 분 사람이죠. 태도 또 그 환자 보호자 동반자들이 어쩐 중에 그 중에 빈정되거나 태도가 아주 거만한 사람들이 종종 있거든요. 백인 남자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그런 질문을 해요. 어디서 왔냐? 제가 이렇게 대답할 때겠어요. I'm Indian. 그러면요. Indian? Are you from India? 아, 그렇게 안 생겼는데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그러죠. I am related to American Indian, Native Indian. 그럼 나중에는 이제 제가 코리아에서 왔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우리 조상은 이 Native American, American Indian과 연결되어 있다고 얘기해 주죠. 물론 모든 거 다 우스갯소리로 말하죠. 제가 암만 주류사회에서 활동한다고 해도 아 나도 별 수 없구나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법정입니다. 법정에 가서 expert witness, 전문가 증인으로 종종 불러가거든요. 그럼 남들이 나를 아메리칸으로 보지 않고 아시안으로 코리안 마이너리티 한 사람으로 여기게끔 만들더라고요. 이 반대측 변호사가 크로스 이자미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이 반대신문 같은 거 하지 않아요? 그럼 저를 비하하듯이 비꼬면서 말할 때가 많아요. 저 증인의 말에는 아시안의 문화적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코리안이니까 랭귀도 그렇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증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신뢰성이 없는 그런 증언한다는 것을 배심원에게 주요리에게 보여주려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분통이 터집니다. 여간에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크고 작든 간에 어느 정도의 편견 차별의식을 받고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은 피해의식까지도 가집니다. 세계 가치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World Value Survey. 스웨덴 경제학자들이 주장한 것 같은데요. 세계 어느 나라고 정도와 빈도의 차이는 있어도 인종차별이 없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나라별 인종차별을 쭉 보면 한국이 최하위권에 있다는 거예요. 한국은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이 대체로 높지만은 의외로 차별이 심하다고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장해온 많은 분들은 사실 우리 한국 교육의 그 타민족,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이 비교적 뚜렷한 문화 배경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인종차별과 편견은 우리가 늘상 쓰는 말에서 잘 나와 있잖아요. 남을 비하하거나 조롱하는 투의 말을 잘 쓰잖아요. 화교들이지 않습니까? 중국인으로 한국에서 온 사람들을 화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화교들이 얼마나 당했습니까, 여러분? 화교를 뭐라고 불러요? 짱꼴, 때, 일본인은 뭐라고 그러죠? 왜? 쪽발, 러시안을, 로스케, 미국 사람을 양키 코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이게 다 레이시스트 언어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을 겉모양 또는 컬러로 보고 사람에게 편견을 두고 차별하지요. 단일 민족이다. 단일 배달 민족이라는 이 자부심,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이민자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이 동남아시아 계통의 이민자들에게 차별대와 편견을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어릴 때요. 미군 트럭 뒤를 쫓아가면서 김미 초콜릿 그랬습니다. 제 또래 나이 되신 분들은 많이 그런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미군 트럭 좀 들어오게 오면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김미 초콜릿 빙. 그게 제가 처음 배운 영어입니다. 그렇게 할 때 미군이 싹 초콜릿 던져주거든요. 그러면 허쉬 초콜릿이지 않습니까? 허쉬 초콜릿 바. 그걸 바꿔서 이게 얼마나 이게 맛있고 좋든지. 야, 미국 사람 참 좋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이 여기 와서 보니까요. 언젠가는 양키 고 홈 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런 문화적 배경에서 성장해 와서 다국적 다인종 문화에 젖은 이 미국에 살아갈 때 한국계 사람들이 상당한 타인적 차별의식이나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팬데믹에서 인종차별의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지만은 실상 많은 경우에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타인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피해의식이 아닌 가해의식이 있지 않나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 백인이 다수입니다만 백인이 다수인 미국에서는 주로 백인이 소수 인종을 차별한다고 하지만은요. 흑인도 얼마든지 하고 있고요. 이스메일도 합니다. 아시아인 등 소수 민족들도 민족들도 다른 인종에게 차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DNA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생김새가 다 다르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차이점이 있게 마련이고요. 인간 역사에서 인종 차별, 종족 간의 차별은 언제나 존재해 왔습니다. 사실상 인종 차별 편견의 문제가 지구촌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대부분의 인종혐오 범죄자는요. 거의가 대부분 전과자이거나 홈리스거나 알코올, 마약 중독자거나 정신장애자들이기는 합니다만 그 전부 쨍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회기망측한 사건을 저지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니까 또 아시아계 사람들이 이렇게 만만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 툭하면 무슨 욕구 불만으로 분풀이 하듯이 뭐 동네 북치듯이 말이죠. 이 속죄 염소 있지 않습니까? 스케이프고트 구약에 나오는 속죄 염소 같은 거 삼아가지고 피해 주기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사회적으로 집단적인 이상사태가 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광적이라기까지 생각될 정도로 비뚤어져 있고요. 여러 가지로 여러 모양으로 어지러운 이 사회 풍조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마구 엄습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사는 우리가 과연 어떻게 처신해 갈까요? 이제 백신이 많이 보급되면서요. 어두운 이 사망의 골짜기 같은 인생길을 벗어나고 있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부재 하나님께서 1년 반 동안 역병의 위기를 겪게 놔두시면서 우리 믿는 사람을 지켜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 하십니다. 이제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 60장 1절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삶의 길에 임마누엘 동행하고 있으니 그 이사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신 주님께서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였다고 하십니다. 음침한 골짜기를 이제 벗어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미 선포하셨어요. 여러분을 빛으로 만들어주신 주님께서 말 아래 가둬져 있는 빛을 이제 그만 벗어나서 등경 위에 세워놓는 빛으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어둠을 널리 바라는 빛의 사명을 하라고 하세요. 보면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서 예수님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어두운 죽음의 계곡을 아직도 헤매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빛을 비추러 갑니다. 여러분 빛은 무엇을 뜻할까요? 빛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빛이 바로 하나님의 빛이라는 것을 알게끔 하는 빛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한 행실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사악한 행위가 들끓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의 빛을 보고 그 빛의 근원인 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하는 것입니다.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갖가지 차별을 주고 받고 하면서 서로 간의 비난과 편견의 화살이 그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그런 가운데도 그저 착한 행실, 선한 좋은 행실을 꾸준히 해나갈 때 세상에 주님의 빛을 보게 된다니까요. 누구에게서? 우리에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닌 누가? 그들이 주님께 그 영광을 돌려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돌려드린다면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전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것보다 더 좋은 성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는 착한 행실입니다. 여러분 착한 행실을 하게 되면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만드는 착한 행실의 참뜻이 무엇일까요? 착한 행실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나쁜 짓, 나쁜 행위를 안 하는 것 그 이상으로 보수나 대가를 뭐 바라지 않고 남에게 좋은 것을 주는 것, 뭐 필요한 것 나눠주는 것, 힘든 일 도와주는 것, 여러 혜택을 베풀어주는 것 등입니다. 이런 좋은 일들은 굳이 예수 믿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실제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나요? 성경이 아니더라도 한국의 전통 가르침 명심보감 있지 않습니까? 유교의 그 공자 논어가 있지 않습니까? 불경 있잖아요. 이슬람의 코란 같은데 착한 일, 좋은 일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가요? 교회에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사역. 분명히 좋은 일이죠. 그런데 모든 교육과 프로그램들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선교에서 여러 가지 사역과 함께 지역 봉사를 하죠. 우리가 하는 봉사는 정녕 착하고 좋은 일들입니다.
선교 봉사하는 그 지역의 사람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의사니까 의료 선교를 살펴봅시다. 의료 선교가 많은 경우에 의료 봉사에만 그치는 수가 많습니다. 무료로 그 필요한 곳에 가서 병약한 사람들을 진료하는 것 좋은 일이죠. 선한 일이죠. 착한 일이죠. 그런 봉사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끔 하는 것일까요? 지금 11년 됐는데요. 2010년 1월에 아이티에서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이 대지진은 서방국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이 아이티를 처참하게 뒤집어 버렸어요. 순식간에 23만 명가량의 사람의 목숨이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다 미디어를 통해서 그 처절한 광경을 목격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정심과 안타까움이 어쩔 줄을 몰랐지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각종 구조, 레스큐의 손길을 보셨습니다. 급하게 모집하는 의료팀에 저도 조인했었습니다. IT의 재난 현장은요, 정말 처참했어요. 사람들은 그 불안과 공포 속에서 계속되는 여진 속에서 갈증과 배고픔 속에서 각가지 상처의 고통 속에서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환자를 볼 때 사람들이 쭉 줄을 서잖아요. 환자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은요, 배고프다. 약 대신에 먹을 것 좀 달라. 그래요. 제 가슴이 정말 물끄러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일을 시작한 첫날에는요, 런치 브레이크에서 점심을 먹을 수가 없더라고요. 굶주린 사람들이 그 애처로운 시선들 앞에서 먹을 수가 없었어요. 먹는 것이 미안하고 괜스레 죄스럽기도 해서.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그렇게 느낀 사람은 저 혼자뿐이 아니에요. 구호봉사를 온 많은 사람들이 저 똑같은 심경이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치유의 손길을 뻗치려고 수많은 사람이 재난구호에 여러 모양으로 가담했습니다. 동정과 더 나아가서 연민을 느낀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의 마음을 가지고 구호봉사에 참가했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구제 봉사활동으로 좋은 일, 선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졌을까 생각해봐요. 예수께서 상한 자들을 치료했을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이 품는 그런 유의 치유의 마음과 치유 태도였을까요? IT의 구조의 손길을 뻗은 것은요, 기독교인들만이 아니죠. 비기독교인들, 무종교, 무신자들, 무신론자들, 각종 종교단체, 무슨 사회구조단체가 다 참여했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연민의 힐링 마인드를 품고서 구호부호 물품을 보내고 헌금하고 봉사팀으로 직접 현장에 뛰어들고 한 사람들이 크리스천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처지나 상황에 처하든 간에 각가지 상처 입은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팬데믹이 핥고 가는 이 상처를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각종 인종차별과 편견의 억압 속에서 피해자 수의 두려움에 쌓인 사람들을 많이 보지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그들을 대해야 할까요? 치유의 마음을 가지고 임해야겠지요.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의 치유 마음과 치유 마음가짐과 태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별다름 없는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뭐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달라야 마땅하지요. 어떻게 달라합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마음가짐을 가지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삶의 올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무리를 보신 선한 목자 예수님이었습니다. 각가지 상처 입고 다가오는 무리에게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선한 일,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시며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을 하신 주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을 보여주셨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신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강령을 가르치셨으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다 건강하게 잘 살 수 있게 치유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 삶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그대로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인생 여정에서요, 상처 하나 없이 사는 사람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삶의 어느 부분이라도 상처 하나 없이 살고 있는 분이 지금 계십니까? 우리에게는 다 상처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상처 입었지만은 예수의 치유자로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고요, 또 대인관계를 그렇게 맺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행위가 나오죠. 병약한 사람들에게 하는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바로 착한 치유의 마음, good healing mind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착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칼로스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많이 관련되어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저 뭐 윤리 도덕적인 의미의 착한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선하심, 좋으신 하나님의 선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빛이라고 하시는 주님은 선택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행실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현재 삶에서 착한 일을 한다 하는 것은 곧 상처에 찌들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마음, 치유 마음, 예수님의 그 힐링 마인드를 품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모든 행위고 선한 일은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주님이 축복하셔서 내 자신의 상처도 힐링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영광을 돌린다 할 때 영광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독사입니다. 하나님에 관련해서 쓰는 단어예요. 히브리어는 카봇, 영어로는 글로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체가 영광이시죠. 독사는 하나님의 본질, 속성을 말합니다. 거룩하시다, 뭐 지존하시다, 완전, 뭐 초월하시다, 탁월하시다, 장엄, 위엄, 권능을 말하지요.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하면은 사람들에게 독사, 주님의 속성이 드러나고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갖가지 차별과 편견과 질시와 혐오로 병든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취할 삶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두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누누이 역설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한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의 본, 모델을 따르라고 합니다. 내가, 가정이,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고 바울의 본을 따르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그렇게 실천한 교회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는 기도와 함께 교회를 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 3절을 보면요, 바울이 언제나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의 인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실천은 땀, 수고, 레이브가 따르지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땀 흘리면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나옵니다. 사랑의 수고, 땀 흘리면서 소망에 있네,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끈질기게 끝까지 붙들고 하는 그런 인내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내게, 가정에, 교회에 온전히 이루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본, 바울의 본을 따라가는 내가 되고 가정이 되고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내가, 가정이, 교회가 선한 일을 합니다. 사람 앞에 빛을 발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사랑의 수고에 선 굳건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심한 박해와 고난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사랑의 수고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 밝혀요. 세 가지 행위였습니다. 우상을 버렸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참되신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상을 버렸다는 것, 하나님께 돌아갔다는 건 뭘 말합니까?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가치관을 주님보다 더 귀하게 섬기는 죄악을 회개했습니다. 현 세상에 갖가지 우상 숭배가 만연합니다. 여러분, money, power, 섹스, 우상 숭배가 장구라지 않습니까? 교회가 이런 우상들로부터 집요한 유혹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교묘하게 하나님을 가리게 하는 우상들이 나타났어요. 바로 극심한 이데올로기, 이념과 사상입니다. 각종 이데올로기가 판을 치면서 지배하는 세상이 되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정녕 기뻐하시는 순수한 믿음의 행위를 하고 있는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우상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깨트려 보십시오. 주님께 무릎 꿇고 회개의 눈물을 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미국이 코비드가 지배하는 나라같이, 극심한 이데올로기가 지배하는 나라같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우리를 그런 나라에 있는 아시아계 소수민이라고 해요.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합니다. 역병이 지배하는 나라, 극심한 이데올로기 지배의 나라의 소수민족 마이너리티 시민이라고 해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마이너리티입니까? 우상 숭배가 들끓는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마이너리티가 아닙니다. 모델 마이너리티라고 추격하기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이 미국 땅을 만드시고 모든 걸 아시고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이렇게 놓은 하나님 나라의 당당한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차별당할 수도 없고 또 남을 차별할 수도 없는 사람들,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전혀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선한 믿음의 역사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드리게 하는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 천국의 삶을 사는 당당한 천국시민이다. 천국시민이라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심령에 깊이 되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 우리를 차별한다더니 뭐 아시아계인이라고 묶어놓고 코리안 아메리카 마이너리티로 묶어놓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미국 땅에서 하나님의 시민으로 코리안이라는 이 계보, 헤리티지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마운동에서 그동안 귀가 따갑도록 들어온 오너십 명제입니다. 자마에서 우리 1세, 2세, 3세 이 코리안 아메리칸들에게 눈이 외쳐온 팀이에요. 명제입니다. 1993년 자마 기도 운동이 펼쳐진 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마를 통해서 회개의 기도 운동을 펼치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사는 한국 교민들이 수많은 종족 사회에서 여러 가지로 거북한 문화적 차이에서 조금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의 오너십을 가지고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좋은 일들, 좋은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도록 모든 세대, 특히 젊은 세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고 양육하는데 자마는 천심철력해 왔습니다, 여러분. 타인종 젊은 세대도 대상에서 포함했습니다. 전국 자마 어웨이키닝 컨퍼런스로, 전국 중보기도 컨퍼런스로, GLF 글로벌 리더십 포럼으로, 토탈 리더십 포럼 등등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이 땅에 펼쳐왔지요, 여러분. 우리가 인종차별과 편견과 뭐 질서와 혐오에 맞선다고요? 무슨 항거한다고요? 또 무슨 뭐 인종차별 화합하자고요? 피켓 들고 거리에 나가서 데모를 하겠습니까? 여러 액티비스트 사회운동으로 뭐 인종화합하자고 거리에서 외쳐할까요? 아니면은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하나님이 자마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우리의 죄, 이 땅의 죄를 먼저 회개하는 것이고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라고 교회에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자마는 하나님의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을 계속해 하고 있습니다. 자마에 동참하신 여러분들, 그동안 많은 착한 일, 선한 일을 해오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1세분들이 어느 누구 하나 빠짐없이 소원하는 것은 있지요. 자녀들 후손들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들 교육에 여러분들 얼마나 정성과 노력을 쏟습니까? 1세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자녀들 후손 세대들만큼은 미국 땅에서 남들로부터 차별, 멸시, 무시당하고 살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1세뿐 아니라 2세, 3세 후손들이 세상의 빛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주고 깨우치고 삶의 습관화가 되도록 훈련하고 양육할 그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사회 어느 구석에서라도 그 커뮤니티 섬김의 리더들로 살게끔 해야 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삶의 가치관, 그것을 그 가치관을 심령 속 깊이 간직해서 각인해서 복잡하고 이어지러운 이 사회의 모든 이슈들을 예수 그리스도 마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지혜 있게 통찰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양육해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많이 지도할 그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동안 자마에서 2007년부터 계속해오는 GLDI, Global Leadership Development Institute, 세계 지도자 개발원, 그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701명의 동문들이 배출됐습니다. 선한 일이죠? 좋은 일이죠? 착한 일이죠? 5년 전부터는 대학 진학을 앞둔 학생들을 모아서 여름에 CPR 훈련도 해왔습니다. 좋은 일이죠, 여러분. 선한 일이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린델 킹덤 칼리지를 설립함으로 세계 섬김의 지도자를 키우는 탁월한 고등교육을 계획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471에이크나 되는 엄청난 캠퍼스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주님의 이 선한 일들을 위해서 마련해 주셨다. 우리는 굳게 믿습니다.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마를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미 주님의 선한 일에 동참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손주들, 각종 인종차별과 편견에 무관하게 그저 착한 일, 선한 일들을 많이 많이 해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그 큰 영향력을 발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무엇보다 필요하고 시급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바르고 지혜롭고 우수한 교육 시스템이에요. 대학교의 설립과 운영뿐만 아닙니다. 대학교 과정을 하기 전에 전 단계로서 칼리지 프랩스쿨도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말할 것 없이 여러분 교회 모두의 뜨거운 기도와 간구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일들이 적극 추진될 수 있게끔 아낌없는 헌물의 성원도 많이 나올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자,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우리가 핍박을 받더라도요, 핍박의 위기 속에서 살더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빛의 자녀로서 이 땅의 빛으로서 누구에게나 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에서 말하죠.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이 세 번역에는요,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라고 합니다. 주님의 명령입니다.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을 하려고 애쓰라고 하십니다. 한 환란 속에 있을 때는 캄캄한 터널을 지나죠.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마치 이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할 수 없는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소망입니다. 터널 속을 지나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터널 끝의 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앞을 비추고 있으니까요. 그 빛을 보면서 터널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티모시 켈러, 팀 켈러 목사님이 말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 저서 Hope in Times of Fear, 이 한국 번역은 어떤 것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한 미래의 희망뿐만 아니라 미래에서부터 오는 희망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요. Christians have a hope for the future. 그뿐만 아니라 Christians have a hope from the future라고 합니다. 미래로부터 지금에 오는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동감이 가지요. 하나님 나라에 이미 살고 있는 우리들이 매일매일을 영원한 생명의 희망과 패러다이스의 희망 속에서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남기고 간 이 상황을 가지고 온갖 위기 속에서도 주님 사랑 안에서 인내하면서 그리스도의 소망을 간직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우리를 빛으로 만들어주신 고마운 주님이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의 이 음성 듣고 세상의 빛으로서 무사람들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착한 행실, 선한 행실, 좋은 행실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기쁨 드리고 그의 크신 축복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